금정 초등학교입니다. 몸보다 큰 가방을 메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섭니다. 초등 1, 2학년 아이들입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제대로 된 초등학교 생활을 누리지 못했던 아이들. 거리 두기가 1단계로 내려가면서 19일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책상은 거리를 띄웠지만 이제는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듯 아이들은 즐겁게 수업에 참여합니다. 매일매일 오니까 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좀 신나고 마스크 켜서는 불편하지만 좀 참을만 해요. 학교 게시판에는 내년에 중학교에 가지만 소풍 한번 갈 수 없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메시지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학예회를 하고 싶다는 평범한 일상을 꿈꾼 아이들의 소소한 바람이 담긴 메모가 붙었습니다. 원격 수업이 쉽지 않은 저학년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졌지만 3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고학년들은 주 3회 혹은 주 2회만 등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추억을 남길 수가 있는데 학교를 못 가다 보니까 친구들도 친구들하고의 이 많은 시간대를 같이 할 수 없어서 그런 점도 많이 더 속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에선 방역이 강화된 모습입니다. 매일 4명의 방역 지원 인력이 나와 학교 곳곳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저학년 아이들은 이 밀집도 문제가 가장 크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고민을 했었고요. 등교 수업과 또 온라인 수업을 병행해 가면서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학교 방역에 아주 중점을 두고. 초등 1, 2학년부터 어렵게 시작된 평범한 일상. 안전 걱정 없이 모든 아이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